네, 이어서 개장 전 증권사 리포트 체크하고 가보시죠. 오늘도 세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목표가 상향 조정된 종목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현대차입니다. 목표가 올렸고요. PBR 한 배를 내가 만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밸류업과 수출주의 대표주이기도 하고 최근에 수급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만들게 될지 좀 세부적인 내용 들어보고요. 두 번째 쪽에서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 또 강자죠. 동국제약입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스케어의 성장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온라인 매출이라든지 수출 호조 소식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2만 원대에 도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칠성입니다. 목표가를 올리지는 않았고 우선 이번 분기까지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견조한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은별 캐스터 현대차부터 부탁드려요. 네, 증권가의 시각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주신 종목들 위주로 보시겠고요. 첫 번째로 현대차, 삼성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긍정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8월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주주환원과 관련된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배당 성향 25%를 합산해서 총 주주환원율은 31%에서 33%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주에 대한 매입 규모는 1조 원 내외로 매입 시기는 3개월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또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던 인도 IPO 관련돼서는 이후에 현대차 분사로 3조 원에서 4조 원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이 현대차를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외국인의 지분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주식상으로 거래 가능한 주식이 18%까지 상당 부분 떨어졌습니다. 이 지난 3년간 현대차 주식의 일 거래량이 76만 주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기업의 꾸준한 자사주 매입이 강력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고요. 그렇게 글로벌 완성차 업체나 중국 업체들과 함께 비교해서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을 때 현대차의 적정 PBR 은 1배 수준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목표 주가 계산했을 때 40만 원까지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네, 관련된 현대차 차트까지 함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차 가파르게 올라왔죠. 1월부터 함께 상승세를 보이다가 한 3개월 정도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면서 고점을 높여가고 최근에 판매량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대로 또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주가 자체가 2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거래된 지가 좀 한참 됐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고점을 높여오면서 어제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목표가에 대해서 여력이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동국제약입니다. 상상인 증권 리포트 보실 텐데요. 2분기 영업이익은 1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7%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병원 매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의료 파업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데 화장품과 마데카 프라임의 매출이 고성장하면서 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역시나 헬스케어 부문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의약품 쪽에서는 5에서 6% 정도만 성장하지만 헬스케어 쪽은 무려 22%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뷰티와 생활 용품 건기식 분야인데 화장품은 일본을 중심으로 증가하고요. 뷰티는 디바이스 마데카 프라임의 매출액이 신제품 출시 효과로 올해 400억 원대 초반에 매출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 2만 8천원까지 높였고요. 동국제약도 차트 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받기보다는 의약품 쪽으로 함께 움직이는 차트들이 있었는데요. 화장품 분야 주목해보시면서 헬스케어 섹터까지 함께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롯데칠성입니다. IBK 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일단 2분기 영업이익은 5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5% 내려가게 되면서 현재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음료 부문에서 원가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경쟁사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판매량 늘리기도 쉽지가 않고요. 설탕과 오렌지 농축액 같은 투입 원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그닥 좋은 환경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료 캐파 증설에 따른 고정비 부담도 있는 상태고요. 6월 초에 이 제품 가격들을 좀 올리기는 했지만 재고 소진 기간을 고려했을 때 판가 인상에 대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도 맥주라든지 와인, 위스키 쪽에서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익성 개선은 3분기 정도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실적 우려가 반영되는 분위기라면서 목표 주가 18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실제로 롯데칠성 다른 식품주들이 크게 랠리를 펼칠 때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인데요. 결국은 실적이 이 부분을 많이 눌렀다라는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3분기부터는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리포트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닝 리포트였습니다.